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우리 모카와 토피가 사랑을 이루어서 굉장히 귀여운 우리 아기 수달이 4마리씩이나 탄생을 했는데요. 그 아기 수달들이 지금은 조금 커서 눈도 뜨고 오늘 아기들이 또 첫 수영을 하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작은 선물을 들고 가려고 해요. 우선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해산물 새우를 사갈까? 여걸 하나 사가고. 저 그리고 문어도 여거 한 마리 주세요. 무대장 제거해드릴까요? 아니, 살아있는 채로 가져갈게요. 아, 그리고 연어가 하나 남았네. 이것도 사가야겠다. 아이고, 애들 좋아하는 거 다 사가야지. 아이, 든든하구만.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우리 유치수 딸님네 요번에 새로 이사한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사왔어요. 우와, 너무 많이 사줬네. 아, 근데 아, 문어가 죽었어요. 오다가 진짜 살아있던 거예요. 아,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는데 또 아가들 또 엄청 커서 눈도 떴다면서요. 날라다녀요? 아, 우리 애기들 보러 가기 전에, 아유, 새로운 친구가 생겼네요. 안녕. 소다. 새로운 친구인데,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얘. 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새로. 아, 얘 눈 감고 먹는다. 졸린데 또 먹고는 쉽고. 우와, 사육장 되게 이쁘게 잘 해주셨네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 갖고 가서 손질을 해서 우리 돌체 라떼 모카토피한테 빨리 먹여보고 우리 아기 수달도 보도록 할게요. 손질 또 잘 해가지고 먹여야죠.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아유, 그냥 우리 애기들. 아니, 우리 애기들이 아니라, 아유, 우리 삼촌. 아니, 내가 삼촌이지. 조카들. 아, 조카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사올 때 이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왔어요. 와. 이야. 맛있겠다. 자, 수영씨 한번 애들 먹이기 전에 어떤지.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여러분, 삼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모카야. 삼촌이 이거 가져왔어. 모카야, 이거. 옳지. 아이고, 맛있어. 아, 문어 안 먹네. 아이고. 여러분, 미쳤어요. 아기 수달들이 이제 걸어 다니고, 지금 토피가 또 애기들 조금 이렇게 또 데려가는데, 모카는 진짜 수달 중에서도 딱 뭔가 아름다움이 있네. 이쁘다. 어, 근데 아기 수달들이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꾸물꾸물? 아까 문어 안 먹으니까 통째로 줘도 될 것 같은데. 통째로 한번 줘볼까요? 자, 통째로 먹어봅시다. 연어 먹는구나. 아이고, 삼촌이 연어 사오기 잘했다. 토피야, 이거 먹자. 연어. 응? 연어 먹으면 안 돼요? 옳지. 아이고, 이뻐라.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요? 얘네들이 지금 사료도 냄새 맡고 연어도 냄새 맡고 문어도 냄새 맡고 다 엄청 좋아하네요. 아이고, 모카 잘 먹네. 토피야, 여기 하나 더 있어. 먹고 또 먹어. 아, 한 마리가 하니까 같이 하네. 지금 저기도 같이 했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왜 거기서 미끄러지냐 계속. 아이고, 오지마. 똥 묻은 수달 싫어요. 절로 가세요. 얘들아, 이게 냄새가 좀 나지. 지금 보면은 그래도 먹지도 못하고. 네. 너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난장판을 해놓니? 할아버지도 줘야 된단 말이야. 아직 1kg도 안 돼가지고 애들이 싫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어요.
또 문다 물어 삼촌 손을.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직접 와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유리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기 수달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곳이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미쳤어.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아기 수달이 제일 여기서 사냥 본능이랑 호기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기 때부터 약간 그런 성향이 각각 다르거든요. 전복에 관심이 많구나. 너는 해달이 아니란다. 보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계속 귀엽고 아기 수달들도 이제 여기서 사람이랑 이렇게 많이 만나서 그런지 저를 막 무서워하진 않네요. 새끼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됐네. 와 얘가 솔티. 얘가 살티. 이걸 보시면 알아요? 얘가 버터. 아 얘 통통해. 얘네 둘이가 너무 짱짱해. 지금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약간 조금 더 핑크색인 애가 메이고 네. 코가 조금 그냥 회색깔인 애가 오뜨. 얘가 오뜨? 얘가 메이. 진짜 자세 이거 너무 귀엽다. 아 따다다다다. 승질낸다. 지금 보면은 애들이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수영 연습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수영 며칠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생후 두 달 되면 수영 배울 수 있어요. 오늘 64일 됐어요. 아 아직 두 달이 안 됐네. 네, 네, 네. 아. 그래서 60일 되면 먹는 것도 이제 먹을 수 있고 수영도 배우는데 진짜 하루 차이로 어제나 먹었는데 네. 오늘 왜 이렇게 하더라고요. 녹화도 64일째 안 먹다가 네. 65일 되니까 갑자기 먹었어요. 아 그러면 애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네 이러겠네. 아 저는 오늘 수영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수영은 못한다고 해요. 왜냐면 애들이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합니다. 아유 귀여워.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수영을 시킬 수가. 괜찮아 천천히 하자 알았지? 급한 것도 아니니까. 아 지금 저기 뒤에 숨어서 데려온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우와 대박이다. 이번 본능인 것 같아. 이불을 있어도 이불을 계속 들고 가요. 아 있어도 계속 들고 와요? 네. 아 여기다 이제 애들 넣으려고. 모카만 있을 때는 그래도 돌체라떼가 모카 혼자 이제 보살피고 해가지고 정신 없진 않았는데 지금은 제각기 막 돌아다니니까 사실 정신이 없긴 합니다. 예.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야. 아이고. 야. 야 삼촌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어떡하니? 한 번만 더 해라 진짜. 아 아직 발음법 모르는구나. 토피랑 모카랑 충분히 먹은 것 같고 많이 먹진 않네요. 좀 아쉽지만은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이 장난감으로 약간 냄새도 이제 처음 맡은 거니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이 호기심이 항상 많네. 이제 애들이 잘 시간인가 봐요. 제가 너무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 귀여워. 애기들이 이제 울기도 하거든요. 네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약간 이갈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갈이란 거죠, 이제. 네? 야, 삼촌이 아직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팔찌가 마음에 드는구나. 이거 팔찌 줄 수 없어. 혹시 나 먹을 거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자, 삼촌이랑 갈 사람 여기 가방에 같이 갈 사람 손 내 팔찌 물는 애도 넣고 저거 흐트리는 애도 넣고 날 좋아하는 애도 넣고 가자 이제. 잘 태어나서 고마워. 야, 약간 족제비 같기도. 약간 즐기는 듯 표정이 좀 편안해요. 애가 좋아가지고. 우리 아기 수달 많이 봤으니까 돌체랑 라띠아에게 선물 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오뜨 같대. 오뜨? 오뜨야 기억한다. 삼촌 좋아했던 거 나중에 부정하지 말고. 아기 수달들은 약간 목 쪽이 하얀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목 쪽이 있어요.
뭉쳐나게 생긴 게 너무 버터, 귀여워. 버터. 너무 뭉쳐나게 생겼어. 자, 여기 바로 옆에는 이제 돌체 라떼가 있는데 아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 삼촌 왔어요. 삼촌이 이거 줄게요. 아이고 그래 익숙하죠. 먹자. 아이치, 오늘은 진짜 마음껏 먹어. 야, 오늘 진짜 사오기를 너무 잘했다. 돌체 라떼가 원두예요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시선이 모카랑 토피아테에 가서 돌체 라떼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돌체 라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 삼촌이 줄게. 일로 와봐. 너가 돌체니? 아, 너가 라떼지. 와, 근데 다시 봐도 정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서. 얘들아 먹고 수영하자 빨리. 수영하자 수영하자. 일로 와. 아, 어, 이거 개헤엄 같은데? 어, 하나 떨어졌다. 오, 야, 너 이퀄라이징 하니 혹시? 이퀄라이징도 안 하지? 여기 줄게. 빨리 잘 든데. 하나 더 있지? 너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것만 말해. 갖고 놀 거면 가져가지 마. 먹어. 오케이. 그렇게 먹으면 인정. 자, 하나 더 먹을까? 대답한 거야, 방금? 응. 아이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린스하고, 린스에서 부드러워지면 그 느낌 있죠? 그 머리카락 느낌이다. 꼬리도 엄청 귀엽죠? 이걸로 아마 방향 전환을 할 때 휙휙휙휙 하지 않을까? 와. 라떼고, 라떼. 돌체. 돌체, 그리고 모카. 이 애기 수달이 어떻게 애기를 낳아주고 애기랑 놀고 있는 건지, 원.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유라시아 수달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작은 발톱 수달입니다. 사이테스 1급으로서 동물원 이제 허가를 받고 해야지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자세하게 써놓으셨네요. 오, 수명은 4-5년. 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육식성 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안 하면, 기념 촬영 안 하면 평생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작을 때 저랑 셀카로 아기수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거 또 삼촌 왜 왔어? 약간 이런 표정인데. 삼촌 이번엔 먹을 거 안 가져왔어요. 어여여여 열려 있었다 야. 너네 혹시 자니? 삼촌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 삼촌 한 번만 찍으면 안 돼? 어, 그래도 왔다. 너 누구니? 삼촌이랑 한번 찍자고? 알았어. 쪼로로. 너무 귀엽죠? 그리고 가만히 있네. 이런. 얘가 아까 부르님이 따라다니던 옷 같은데. 아, 옷이에요? 네, 옷이. 옷도야 마지막으로 삼촌이랑 한 번만 찍자. 옷도가 크면은 아기 때 모습이 없잖아요. 야, 옷도야 이제 자러 가자. 여러분, 옷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삼촌이 자연에서 잡아다 줄게.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아, 가지 말라고 옷도야? 아니야. 사푼사푼사푼. 너 되게 착하구나. 아이고 거북이야. 너 혹시 헬스하는 거니 너?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왔는데요. 아 진짜 저 하얀색 아기수달들이 지금은 또 회색깔로 변해가지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거, 아 정말 귀엽습니다. 수영하는 건 비록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더 성장해서 어엿한 청소년 수달이 됐을 때 제가 뭐 잡아서 먹일 수 있는 거 삼촌이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내가 한번 나중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